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어차피 이거는 잘 안 쓰니까 이걸 이렇게 꺼볼게. 이거랑 달라. 이거는 이건 뭐냐면은 아예 이렇게 정지되는 거야. 이건 잠깐 숨기는 거고. 얘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80 우리 뭐였지? 21이었나? 네. 안 들어가죠. 그래서 가향키 위 보이지? 이렇게 떨쳐. 그 다음에 얘를 끄면 안 돼. 얘로 꺼야 돼. 얘는 숨기기야. 이해되지? 언제든지 다시 이걸로 열 수 있어. 자, 봐. 그러면 여기까지를 다 보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될까? 일단 요것만 보자. 그치, 이건 변수에다가 값을 넣은 거야. 이게 변수 명이야. 이게 변수 값이야. 이거 생각하면 돼. 자, 이거 봐봐. 자, 이제 봐봐. 뭐 나올까? 그렇지.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뭐 나올까? 그렇지. 대충 알겠지? 그러면 그냥 변수는 한번 지정하면은 얘를 뭐로 인식하면 돼? 그냥 온 거야. 얘는 이해되냐? 얘는 뭐야? 그냥 1이야.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어.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보이니? 이게 출력이라는 거 알겠지? 봐봐. 그걸 알아야 돼. 이게 PHP 시작이잖아. PHP 끝이. 변수를 이렇게 쓰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 보이니? 어차피 PHP는 실행되면 결과가 안 남는다는 거 알겠니? 왜 그러냐면 봐봐. 내가 분명히 여기 세 줄 썼잖아. 그치? 한 줄? 두 줄? 세 줄 썼지? 근데? 실행을 했어. 분명히 이게 어디 있었어? 요거 위에 있지. 요거 위에 없잖아 지금. 지금 요거랑 요 스타일이랑 요 div 사이에 분명히 얘가 있는 거 보이니? 네. 근데 지금 어디 갔어? 안 보이지? 네. php는 뭐야? 한번 실행이 되면 어떻게 돼? 안 보여요. 사라져. 아예 사라져. 그러니까 실행은 됐는데 그게 외부에 영향 안 준단 말이야. 그냥 css로 그런 느낌이야. 여기까지 알겠니? 네. 다만 방법이 있어. 바로 뭐냐면은 에코야. 이게 뭘까? 흔적 남기기야. 이게 뭐야? 1이지? 네. 그러니까 이거 통틀어서 뭘로 바꾼 거야? 1로 바뀐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어쨌든 그래도 변수 이름은 안 나오고 값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봐. 너 화면에 이렇게 하면은 너 화면에 O라고 나올까 X라고 나올까 이렇게 하면 O라고 나와요. 그치. 얘는 X가 아니야 사실은. 얘는 뭐야? 그냥 O야. 그러니까 이거랑 차이가 있을까 지금 이게? 없어요. 보자. 이해돼? 네. 이걸 이렇게 바꿔도 차이가? 없어. 근데 너네가 이거랑은 다른 거야. 이거는 뭐가 나올까? X라고 나와요. 그치, 이건 X가. 여기까지 알겠니? 네. 근데 이걸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안 나오지. 이해가 돼? 네.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HP 실행되지? 네. 변수를 출력했어, 안 했어? 안 했지? 네. 그럼 뭘로 돼? 당연히 이게 될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1이 나오네. 그렇지.
근데 요렇게 요거를 줄인 표현이 뭐라고? 는이에요. 네. 여기까지 되겠니?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어떻게 변할지 예상이 되니? 1로 나와. 이거는? 1로 나와.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부터 자 뭘로 나와 둘 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봐봐 여기에 액티브가 나올 것 같아 공백이 나올 것 같아? 액티브? 이거는 알 수가 없다. 왜냐? 너 봐봐 그래 혜지야 여기에 참이지 참이라고 생각해봐 참이 이게 참이면 여기가 실행이 돼야 돼 돼야 돼 되지 맞지? 네. 그러면 요거의 값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겠지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 액티브가 돼. 그렇지. 그렇다면 여기에 액티브가 나올지 공백이 나올지는 누가 정하는 거야? if가 여기가 정하는 거지. 네. 근데 너는 여기가 액티브가 된다는 거는 어디에 빨간색이 들어간다는 거야? 홈이지. 홈에. 네. 언제 홈에 빨간색이 들어가야 돼? 주소가 인덱스일 때. 그렇지. 이 헤드 입장에서 헤드는 두 번 소환하는 단어거든. 인덱스에서 한 번, 서브에서 한 번. 헤드 입장에서는 나를 소환하기 전에 세팅한 변수의 값이 홈이면 뭐야? 현재는 홈으로 인식하고, 그렇지? 나를 소환하기 전에 세팅해놓은 변수의 값이 서브1이면은 그거야. 그러니까 그거 그런 거야, 봐봐. 헤드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에 의해서 쓰이는지 알 방법이 없어. 이해가 되니? 헤드는 누구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 인덱스라. 서브지. 인덱스도 헤드를 쓰지. 이든 서브1도 헤드를 사용하지. 이게 사용한다는 뜻이야. 가져와라. 너 일로 와. 이렇게 해봐. 인덱스도 헤드를 부르고 서브1도 헤드를 부르지. 그럼 헤드는 뭐야? 알고 싶은 거야. 내가 현재 누구에 의해서 불려졌는지. 근데 이게 없다면 이게 없다는 알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해놔. 그럼 어떻게 돼? 요 녀석에서는 뭐다? 어떤 변수를 판단하는 거야? 요 변수 안에 홈이 들어있으면 뭐야? 나는 누구에 의해서 불려진 거야? 인덱스에서. 요 안에 서브 1이 들어있으면 나는 누구에 의해서 불려진 거야? 서브. 그러면 자 여기서 판단하는 거야. 혹시 현재 여기서 이렇게 페이지 코드를 쓸 수 있다는 게 이해가 혹시 되니? 봐봐 페이지 코드라는 변수는 내가 만들지 않았잖아. 페이지 코드? 네.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지. 근데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페이지 코드의 값이 홈이냐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 네. 어떻게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코드거든 이게. 맞아요. 그런데 항상 홈이 헤드가 실행될 때는 뭐야? 그 전에 뭐가 시작돼? 요걸 해놓잖아. 요거랑 연결지어서 생각해볼래? 아. 얘가 실행된 후에 페이지 코드가 서브 1이라는 걸 내가 이걸 복사해서 해볼게. 이게 이렇게 되면 말이 되지? 네. 그치. 근데 이게 여기 없다 뿐이지 사실상 이 위에 있는 거야. 자, 헤드 입장에서는 더 위가 없지. 네. 하지만 헤드를 부르는 애 입장에서는 뭐야? 아. 여기 세팅해놓는 거야. 약간 이해되니? 네. 그러면은 헤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조건 이 변수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이것만 보면 모순이야. 헤드만 보면. 그래서 판단하는 거지. 만약에 페이지 코드의 값이 여기서 마찬가지. 헤드 페이지 코드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페이지 코드의 값이 뭐라고 했지 내가? 홈이라고 했나? 홈이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요 안에 액티브를 넣어야 되나요? 넣어야지. 그러면 결국 여기 뭐가 돼? 홈이. 맞아. 액티브. 아니, 액티브. 그치?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는 뭐랑 연결되어 있어? 얘랑 연결되어 있지. 여기가 비어있으면 여기가 평범하게 나오고 여기에 액티브가 들어가면 여기가 빨간색이 되잖아. 근데 언제 얘가 빨간색이 돼야 돼? 정말 페이지가 서브 1일 때.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지? 서브 1인지? 페이지 코드로. 페이지 코드 누가 만들었다? 그냥 약속이야.
나를 부르기 전에 페이지 코드 변수를 만들었을 거다. 나는 일종의 약속이 있어. 만약에 안 만들면 어떻게 될까? 네. 만들어. 근데 여기서 이제 얘가 요 값이 뭐이면 액티브가 돼야 될까? 서브 1. 자, 시나리오를 보자. 컨트롤 U 눌러볼게. 왜 이게 되는지 한번 볼게. 여기 액티브 들어있지. 아, 해제야. 이렇게 딱 하면은 뭐가 실행되는 거야, 맨 처음에? 처음에는 저기 서브 1. 서브 1이. 그치. 그러면 처음부터 보자. 근데 서브 1을 결과에 여기는 비어있고 여기는 채워져있지. 네.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보자. 맨 처음에 이게 실행돼. 여기까지 알겠니? 맨 처음 실행되는 게 뭐야? 서브 1. 페이지 코드는 서브 1. 이건 외워야지, 이제부터. 페이지 코드의 변수는 서브 1이야. 이 변수가 있는 상태에서 누굴 만나게 돼 있어? 헤드 같은 뒤에 실행이 되겠지? 네. 이게 되지?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실행이 되는 거야. 맞지? 네. 자, 그렇다면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 거짓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실행이 안 돼. 안 돼. 여기는? 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틀 값은 뭐가 돼? 서브 1이요. 그렇다면 여기는 뭘로 나올까? 서브 1이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얘네들 쭉쭉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스타일, 아, 스타일과 div 사이에 있는 거대한 코드를 봐봐. 네. 무시해도 좋은 게 어차피 php는 안 나와. 안 나오지. 다만 여기는 뭐야? 지금 그것만 봐봐. 요 녀석은 누구랑 연결돼 있어? 요 녀석과 연결돼 있어. 맞지? 네. 즉, 이 녀석하고 여기랑 연결돼 있고. 맞지? 요 녀석은 뭐야? 여기랑 연결돼 있지. 이해되니? 맨 처음에 값은 뭐야? 비어있잖아. 근데 왜 비어있는지 알겠니? 비어있어야 돼. 액티브가 만약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넣어볼게. 이렇게 돼. 둘 다 나와버려. 해볼게. 둘 다 어떻게 돼? 액티브가 되는 거야. 그럼 안 되잖아. 그러면 현재 이게 홈인지 서브인지 알 방법이 없지. 현재는 서브 1이잖아. 그러면 여기만 빨간색이 된다. 내가 이렇게 보여줄게. 이것만 일단 보자. 요거의 값은 뭐야? 액티브지. 요거의 값은 뭐야? 액티브. 그럼 요게 뭐야? 액티브. 이거는? 근데 우리가 정말 이걸 원할까? 아니. 그렇지. 평소에는 다 어떻게 되길 바래? 근데 이렇게 하면 뭐야? 계속 비어 있잖아. 언제 여기 값에 액티브가 들어가야 돼? 정확히 말하면은 내가 이거 클릭을 하면 결국에 뭐가 실행이 돼? 얘가 실행이 되잖아. 내가 얘를 클릭하면 결국에 뭐가 실행이 돼? 서브 1이 실행되잖아. 즉 얘가 실행돼도 헤드가 보여지고 얘 클릭해도 헤드가 보여지지. 이해되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는 거야. 사실은 저 위에 이거 불줄 있잖아요. 요거? 네, 그거 없어도 실행되는 거죠. 그렇긴 하지. 해볼까? 저장. 그 다음에 페이지 코드가 만약에 뭐다? 서브 1이면 누가 액티브가 돼야 돼? 얘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 다만 없어도 되겠지. 없어도 되겠지. 근데 없으면 오류나. 여기 보이니? 워닝. Undefined variable. 이게 뭐야? 존재하지 않는 변수.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지금 현재 서브 1이지? 네. 그러면 얘만 실행되고 얘는 실행이? 안 돼요. 안 되겠지? 네. 안 되니까 얘는 사실 존재하지가 않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얘를 만나면 어떻게 돼? 존재하지 않는 변수잖아, 그치? 아, 다르지, 맞다. 페이지 코드랑 다른 변수. 그치. 이 변수의 값이 공백이 들어있는 거랑 존재도 하지 않는 거랑 약간 다른 거야, 약간. 아. 그래서 일단 평범하게 일단 만들어놔, 일단. 그 다음에 조건이 맞으면은, 그니까 이 조건이 맞으면 뭐야? 여기다 액티브를 넣고. 이 조건이 맞으면 뭐야?
여기다 액티브를 넣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홈 엔터가 어떻게 돼? 아, 뭐야? 홈이 아니라 인덱스지. 보이? 인덱스는 어떻게 돼? 반대로?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돼? 홈이 되지. 근데 잘 봐. 이게 둘 다 양립할 수 있는 거야? 둘 다 참일 수 있어, 동시에? 페이지 코드 홈이면서 동시에 서브일 수가 있나? 만들면 있는데 아니면 없어. 어, 아니야, 요거는 불가능해. 왜냐면 어떤 변수의 값이 홈인 동시에 이게 둘 다 참이려면 뭐 해야 돼? 이게 참이려면 뭐가 돼야 돼? 페이지 코드가 홈이어야 되잖아. 얘가 참이려면 페이지 코드가 뭐 해야 돼? 어. 그러니까 얘가 홈이면 얘만 맞고 얘는 틀리지. 얘가 서브일이면 뭐야? 얘만 맞고 얘는 틀리지. 이런 걸 받아?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해. 양립할 수 그런 거는 이렇게 묶어주는 게 빨라. 양립할 수 없는 문제 너네가 많이 봤어. 바로 뭐다? 수능 지문. 보기 1, 2, 3이 있어. 뭐 실제로 5번 있지만 1번이 정답이면 니네 2번, 3번을 보니? 안 보고 넘어가지. 어. 그런 것처럼 여기다가 else를 하면은 요 if문, 요 if문이 뭐야? 한 덩어리를 묶여. 묶여서 뭐다? 얘가 참이면 어떻게 돼? 여기가 실행되고 여기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 조금 빨라져, 조금. 얘를 해도 상관없어. 얘를 하면 뭐다? 아주 약간 영리해지는 거야. 자바랑 똑같아? 아주 똑같아. 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너네가 메뉴 하나를 더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부터 다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서브 투면은 페이지를 먹어야 돼.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도 어떻게 저래? 어, 이렇게 해야 돼. 어. 어떻게 추가되는지 알겠어? 네. 뭐 이거. 서브 투면은? 그러다가 여기다 뭐라고 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왜 안 가지냐? 근데 서브 2는 없잖아. 없으니까 어떻게 줘야 돼? 로 클릭해서 컨트롤 컨트롤 V. 여기 뭐라 그래? 2. 이거를 그치. 서브 2지만 1로 하면 어떻게 돼? 되게 바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서브 2에도 뭐야? 계속 얘가 되지. 제대로 해야 돼. 사실 이 모든 걸 왜 해야 되냐면 우리는 흑마법을 썼기 때문이야. 예.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코드를 이거 한 방으로 퉁쳤잖아. 되게 편하긴 하지. 하지만 그럼으로써 뭘 잃어버렸어? 원래 홈의 헤드랑 서브 1의 헤드랑 서브 2의 헤드랑 만약 각각 따로 있으면은 얘 꾸미는 그게 뭐야? 얘 꾸미는 게 서브 1의 헤드에 영향 안 미치잖아. 서브 1의 헤드를 꾸미는 게 서브 2의 헤드에 영향 안 미치거든 원래. 이해되지? 각각 다른 파일이면은 얘 고친다고 얘가 영향 받거나 그렇지 않잖아. 이해되니? 네. 근데 너네는 편하고자 뭘 쓴 거야? 헤드를 써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헤드를 한번 바꾸면 어떻게 돼? 다 바뀌는 거야. 그건 좋은데 각각의 페이지마다 아주 살짝 다르게 행동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다? 헤드를 소환하기 전에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밝혀야 돼. 나는 뭐다? 홈이다. 나는 서브 1이다. 나는 서브 2다. 이렇게 밝히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헤드.php가 그걸로 판단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아, 이게 참이라는 뜻은 뭐야? 나를 소환한 게 홈이구나. 그러면 여기를 뭘로 만들어야겠다? 홈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야? 요것도 마찬가지지. 요셋 중에 뭐가 액티브가 돼야 돼? 그것도 이렇게 정하는 거야. 나를 소환한 게 얘면은 요게 액티브가 되는 거야. 약간 이해가 되니? 네. 끝! 됐어.